자, 안녕하세요. 어쩌다둥부입니다. 자, 이게 뭐 하려고 하냐면은요. 자, 이건 고추 끈을 멜 때, 조금 편하게 멜려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서 이제 했던 방식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거 이제 고추 끈입니다, 이거. 이걸로 이제 첫 줄을 매줄 거예요. 첫 줄을 매줄 건데, 첫 줄을 매줄 때, 이제 조금 그 튼튼하게, 예, 좀 고정돼서 묶을 수 있는, 보통 이제 양말목으로 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고추가 많이 크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고추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컸을 때, 예를 들면은 한 키가 한 40cm, 50cm, 60cm 요 정도, 정도 컸을 때, 이게 흔들림이 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고추망으로는 사실 잡아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할 건데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냐면 얘를 손에 감아가지고요. 감아가지고 나중에 얘가 잘 풀릴 수 있게만 해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걸 이제 손에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끄집어냈죠.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대고 이제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감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감아요. 계속. 이렇게 감아줍니다. 예. 감아줘요, 계속. 쭉쭉 감아줍니다. 어느 양까지 감아주냐면, 최대한 감아주면 좋은데, 너무 많이 감으면, 이제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럼 또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적당히, 예. 여러 개 감아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쓸 때, 나중에 이제, 짧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연결해서 묶어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이거를 사용하기 좋은 정도로 이게 감아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감는 것도 조금 별로고 너무 조금 감으면 또 너무 이걸 자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감을 때는 그냥 슬슬슬슬슬슬 감아주면 돼요. 세게 감을 필요 없습니다. 슬슬슬슬슬 감아주면 되고요. 여기 원래 꼬이면 안 되는데 제가 꼬이기 시작하네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 그래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랐죠? 요건 이렇게 놔두고, 그냥, 여기서부터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런 장갑 있죠, 장갑. 뭐 장갑이어도 되고, 뭐, 비닐이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상관없고요. 이렇게. 잘 풀릴 수만 있게, 얘가.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길로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여기 위쪽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풀리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안쪽에 여기 안쪽으로 좀 깊숙이 넣어주는 게 좋고요. 이쪽은 감은 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사실 여기다 이제 한번 묶어주는 게더 좋기는 해요. 이렇게 살짝 묶어주면은 얘가 이제 풀려 나올 때 문제 없게 풀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묶을 필요는 없고, 그냥, 얘가 풀리지만 않을 정도로, 요거, 딸려 나오지만 않을 정도로만 그냥 한번 묶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묶고, 그냥,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아휴, 가위가 다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여기 끄집어 내놓고 요쪽을, 요 끝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감아야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풀리겠죠. 그래서 뭐, 너무 세게 하면은,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지그재그로 앞으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갔다가 이렇게 풀릴 수 있게 역으로 풀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너무 짧게 하면은 여러 번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엉키지 않게 가능하면 네. 저거는 조금 적게 됐어요. 적게 조금 저거보다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길이가 있다면.
제가 이제 2줄 반 정도를 해야 돼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고, 그리고 절대 이 중고 쓰지 마세요, 중고. 이거 제가 중고도 써봤는데, 중고가 뭐냐면 이거 사용했던 거를 다시 이제 재활용한다고 해봤는데, 아, 이게 안 좋더라고. 재활용이 금방 뜯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안 좋아요. 요 부분으로 나와야 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얘가 나오는데 지장 없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장 없게만 해서 이렇게 상가 이제 오래된 것들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걸로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묶어주는 게 좋고, 안 묶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풀리긴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딸려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조금 두껍게 되긴 했네요. 한번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래서. 이게, 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튼튼하더라고요. 고추를 잘 지지해주기도 하고, 잘 잡아주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엉켰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엉켰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엉키지 않게 잘 감는 게 중요하고, 또풀 때도, 예. 풀 때도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